예,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부위원장 박경호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청렴도는 측정 대상 기관에 대해 직간접적 업무 경험이 있는 민원인, 소속 직원, 전문가가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와 부패사건 발생 현황 점수를 종합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설문조사에 참여한 국민은 총 23만 5천 명으로 8월부터 11월까지 약 4개월에 걸쳐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설문 대상은 해당 기관의 민원인 15만 2천 명, 소속 직원 6만 3천 명, 학계, 관련 시민단체, 지역민, 학부모 등 2만 명입니다. 전반적인 청렴 수준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측정 대상인 총 573개 공공기관의 평균 종합 청렴도는 10점 만점에 7.94점으로 전년 대비 0.09점 상승하였습니다. 외부 청렴도와 정책 고객 평가는 전년보다 상승하였는데 그 원인은 청탁금지법의 시행으로 금품, 향응, 편의 제공 등의 부패 경험률과 제공 규모가 크게 감소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한 내부 청렴도는 하락하였는데 이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과거 관행으로 여겨왔던 행위도 부패로 판단하는 등 직원들의 부패 인식 수준이 향상되고 부패 민감도가 높아졌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기관 유형별로 청렴도 최상위 기관은 통계청, 인사혁신처, 충청남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중부발전, 한국주택금융공사, 경찰공제회, 울산항만공사, 한국과학기술원, 과학기술연구원, 광주도시철도공사, 대전도시철도공사 등입니다. 반대로 유형별로 청렴도 최하위 기관은 국세청, 방위사업청, 경상북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강원랜드, 금융감독원, 한국교육방송공사, 한국우편사업진흥원, 대한체육회, 한국화학연구원,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입니다. 전년에 비해 전남 신안군이 58계단, 서울 운평구가 56계단, 강원 원주시가 53계단, 한국공항공사가 28계단,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22계단의 청렴도 순위가 상승하였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청렴도를 측정한 기관 중에서 강원랜드와 그랜드코리아 레저는 각각 유형 내 5등급으로 청렴도가 낮게 나타났습니다. 외부 청렴도 분석 사항입니다. 공공기관과 업무 처리 경험이 있는 민원인이 평가한 외부 청렴도는 8.13점으로 전년 대비 0.09점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1년간 공공기관에 대해 금품, 향응, 편의 등을 직접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측정한 직접 경험률은 1.0%로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전년도는 1.8%에서 1.0%로 감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향응 제공 경험률과 금품 제공 경험률이 전년 대비 각각 57%, 34% 감소하였는데 이는 작년 9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공직자에게 금품, 향응, 편의를 제공하던 부패 관행이 상당 부분 개선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부정 청탁에 따른 업무 처리, 특정인에 대한 특혜 부여, 연고 관계에 따른 업무 처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 부패 관련 인식도 모두 개선되었습니다. 내부 청렴도 분석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속 직원이 평가하는 내부 청렴도는 7.66점으로 전년 대비 0.16점이 하락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조직 문화 및 부패 방지 제도 등을 측정하는 청렴 문화 지수와 부당한 인사, 예산 집행 업무 지시를 포괄하는 업무 청렴 지수는 모두 악화되었습니다. 공공기관 소속 직원들의 부패 경험 설문 결과에서 예산 및 부당한 업무 지시 부패 경험률이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건 직원들의 의식 향상에 비해 기관의 청렴 수준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여 나타난 결과로 보입니다. 부패 사건 감점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청렴도 측정에서는 설문조사 결과와 함께
검찰, 경찰 등 외부 적발로 처벌된 부패 사건을 감점 처리하여 측정의 타당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기관별 청렴도에 반영된 부패 사건은 총 202개의 기관 488건으로 감점 대상 기관 및 사건 수는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하였으나 부패 금액은 전년 84억 원에서 78억 8천만 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부패 사건으로 감점 수준이 높은 기관은 국세청, 한국토지주택공사, 금융감독원,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추진 방향을 말씀드립니다. 권익위는 채용비리 발생 공공기관 등 부패 취약기관을 내년 청렴도 측정 대상 기관에 우선적으로 추가하고 올해 청렴도 하위기관은 부패방지 시책평가 및 청렴 컨설팅을 통해 청렴도 향상 노력을 촉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각급기관의 청렴도 측정 결과를 각급기관 홈페이지에 한 달 이상 공개하도록 하여 청렴도 측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한층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기관별 청렴도 측정 결과에 대한 세부사항은 첨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